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모아서 찾아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그동안 중국에서 부침이 많았는데요. 다시 긍정적인 전망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CEO인 일론 머스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Our Factory in Shanghai. 상하이에 있는 우리 회사 공장이요.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력 공장보다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측의 의견은 어떨까요? 다른 중국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자, 차이나 오토리브의 전 편집장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요,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EV 스페이스, 전기차 시장에서 major force, 주요 세력이 될 거고요.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한 다른 회사도 이 테슬라만큼 EV production capacity, 전기차 생산 능력을 수출에 활용한 회사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힘입어서 이번 분기도 이 실적이 추정치를 상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계속하시죠. 네, 자,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네. 테슬라가 이번 주에 또 실적을 공개를 할 텐데 과연 이제 테슬라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어느새 843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거기 공매도 친 사람들 많은데 거꾸로 됐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중국이 자동차 소비는 17.3%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202%가 상승이 됐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중국에서 가장 핫한 게 홍광 민이라고 500만 원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거 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500만 원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테슬라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중국에서조차도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의 접근성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상해에만 해도 올해 지금 뭐 한 240만 대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내수용으로 한 20만 대 그리고 10만 대는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봐서 그런 테슬라 불매운동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큰 물결에 이것은 묻히면서 또 특히 테슬라가 고급차 위주로 지금 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 전기차가 가지는 중국 내에 자동차 점유율이 지금 13%까지 올라가는데 네. 20%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된다면 독일에다가 팩토리 하나 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기가 팩토리.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에서 취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 거점을 만드는 이 전략은 굉장히 유효한 것으로 판명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그러네요. 지금 연출해 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런 힘들을 받으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이런 면에서 포지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차가 잘 팔리면은 우리는 전기차 회사다 이러고 네. 차가 좀 안 팔린다 그러면 저희는 플랫폼 회사다 이러고 네. 이러면서 그리고 가끔 또 암호화폐도 놨다 네. 지랄 날아가고 예. 네. 이러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어쨌든 부양시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신고가 경신할 수 있을지 테슬라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저희가 또 이번 주에 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도 이야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마이클 버리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지 시간 월요일, 즉 오늘 밤 시장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런 호재를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7,400만 원을 넘어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매도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버리는 거품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현지 시간 금요일에 있었던 그의 말입니다. 저는 not shorting at all. 암호화폐를 전혀 공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암호화폐가 inner bubble,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ost in it, 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즉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제 1억 원 가는 거 아니냐라는 강세 분위기 속에서도 가격이 거품이다라고 진단한 마이클 버리인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다음은 마이클 버리 네. 이야기인데 마이클 버리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테슬라도 쇼 치더니 본인은 네. 암호 앞에도 거품이다라는 식의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좀 현금화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 애둘러서 얘기한 게 나 공매도 이제 쇼 칠 거야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공매 이제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대상을 지금 찾는데 다음 대상이 암호화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뭐 CNBC의 이메일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네네. 자, 공매도 할 듯,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매도 할 듯한 이제 이 여운을 남겼는데 뭐냐면 안전한 차입금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공매도 리베이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포지션 짜내는데 어떤 확인성이 있는지가 확인되면 자기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대상이 이 그러니까 쇼트의 공매도의 달인 마이크 버리의 다음 대상은 제가 보기에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뭐 상승장이 좋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는 뭐 또 분명히 들어와서 한번 할 거고요. 어떤 식으로 좀 마이클 버리가 포지션 짜느냐는 굉장히 앞으로도 암호화폐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말 사이에도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자 이제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아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네, ETF,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된다면 앞으로의 비트코인 추세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올라가죠. 지금 4개가 지금 동시나 아니면 네. 날짜를 바꿔서 하고요. 11월 11일까지 많으면은 뭐 한두 개가 더 지금 더 추가가 된다면요. 이거는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쵸.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앞으로의 가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얼만큼 들어오느냐인데 거기에 보시면서 들어가도 굉장히 뭐 이거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항상 올라간 건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뭐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앞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 ETF가 생기고 나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것을 좀 기억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연 이제 뭐 21세기 앞으로 미래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ETF 상장 후에 가격은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소개해 주세요. 네, 지난 9월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아시아 주식 목록에 이마트가 포함이 됐는데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지난 9월 29일에 고객 서한에서 애널리스트 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인 이마트에 대해서요. Earnings Turnaround Momentum, 이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과 Growth Potential, 성장 잠재력이 여전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SSG.com과 이베이 코리아가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마트의 상승 여력은 33% 정도가 더 남아있다 라고 분석을 했네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셀럽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 시간에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나라 기업 네. 종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마트를 좀 주목하자라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잘 그렇죠. 보완적 성격으로 갖고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마트의 포지션이 좋았다는 거죠. 지금 이마트가 다 잘 아시지만 로컬의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이퍼 로컬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로컬에는 큰 개념인데 그보다 더 집중적으로 좁은 생활권을 지금 공략한다는데 이것이야말로 옴니 채널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판단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이베이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어울리는 전략을 잘 쓴다는 차원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는 종목 이마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잖아요.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도 기대가 많은데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이마트의 전망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우 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